안녕하세요. 템플턴의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장을 한번 살펴보고요. 종목도 어떻게 되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개인들만 매수하고 코스닥은 기관외국인 쌍끌이 매수하면서 지수가 조금 오르고 끝났습니다. 결국 4.15 막판에 외인들이 매도로 전환하면서 지수를 좀 떨어뜨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미국 시장은 어쨌든 상당히 좋죠. 반도체 가격은 급상승을 하면서 좋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역시 반등을 해서 신고가를 했고요. 이렇게 좋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종목들이 못 가고 있던 아쉬움이 많이 진하게 남고 있습니다. 공매도 허용은 일단 뭐 전면 허용은 내년 3월 1분기를 지나고 나서 2분기 정도에 가서 하겠다 이렇게 금감원에서 밝힌 내용을 없어 부분 재개는 6월 말이 결정적인 어떤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어떻게 될지는 좀더 지켜봐서 조만간 구체적인 걸 발표한다고 그랬으니까 기다려 보면 될 것이고요. 오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반도체는 조정을 했습니다. 소부장 기업은 대표적인 이제 대장이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는 신고가를 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떨어졌죠.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떨어져서 아직도 7만 전자에서 헤매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이미 신고가를 해서 전고점을 돌파해서 21만 원, 26만 익스를 간다. 뭐 이렇게 오로지 뉴스에서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뭐 저희는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추천하지는 않으니까 대체적으로 저는 소부장 기업을 추천해서 수익을 많이 내고 있어서 이거는 하이닉스가 감으로 인해서 한미 반도체는 오늘 오르질 않았죠. 대체적으로 이제 엔비디아는 액면 분할한 10대 1로 액면 분할한 이후에 엔비디아가 올라갔는데요. 그렇죠? 급등 나갔다가 내려왔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할 것이냐. 반도체. 오늘 6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수출 실적을 보면 전체적인 수출은 5% 감소했는데요. 조업일수 때문에 그럼 6월 6일 날 전층일 쉬었으니까 수출이 5% 감소. 이것은 뭐 조업일수 때문에 아마 그럴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반도체 수출이 36.6% 증가했다. 자동차는 18.9% 감소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36% 반도체가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반도체 수요가 꾸준할 것이고요. 또 하나 이제 변모가 갈수 있는 것은 D램 반도체가 어떻게 변모할 것이냐.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에서 최근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골드만삭스는 저기 모건스탠리군요. 모건스탠리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자 올해 하이닉스도 그렇고 삼성전자도 역시 HBM에 대한 수요 이 수요가 급증하다 보니까 가격도 일단 인상이 돼야 될 거고요. 또 하나가 이제 문제냐면 웨이퍼 생산이 이쪽으로 치우치다 보면 그죠? 이제 DDR5 D램 반도체의 생산이 웨이퍼가 부족한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고, 그래서 생산이 줄어들 수 있어서 이것도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그럼 내년에는 DDR5에 대한 가격 인상 요인이 될수 있어서 3 내지 5% 부족 현상이 나서 3 내지 8%의 인상 요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 지금의 기존의 전공정, 후공정 이런 장비주들도 다 수혜를 볼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죠. 그래서 아직도 주도주 대열에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은 주도주 대열에서 절대 벗어난 게 아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주도주군
해서 절대 탈락한 것이 아니다. 내년에까지도 좋아지. 내년 만약에 반도체 호황이 일어난다면 역시 주도주는 더 가야 될 것이고, 이제 한미 반도체도 이제 불과 1년 반 정도 갔나요? HBM 수요로다가 지금 제가 추천 나간 데가 23년 1월이었는데요. 1월 18일이었는데요. 지금 1년 반 정도 갔으니까 앞으로도 내년까지 간다고 그러면 아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이고, 나머지 또 그동안에 못 올랐던 DM 반도체에 대한 전공정, 후공정 장비들이 차츰 더 상승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주도주를 닮고 갈수 있느냐? 그것이 여러분의 수익 구조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요. 주도주는 어떻게 된다? 예, 보유했을 때 함부로 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래간만에 오늘은 2차 전지가 반등을 했죠. 이 원인은 2차 전지에 반등한 원인은 두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미국의 2차 전지에 대한 25%에서 100% 관세를 올리겠다. 또 하나는 유럽도 마찬가지로 중국차의 전기차에 대해서 상계 관세를 매기겠다. 이런 원인이 2차 전지의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나. 수혜 볼 가능성이 우리나라가 그래서 상승으로 가서 오늘도 상당히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하게 나갔어요. 대주전자 재료는 예, 역사적 고점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동안에 가지를 못하다가 역사적 고점을 넣어놓고요. 이런 것들이 아직 양극재에 대한 수요는 지금 니켈 가격의 급락, 그다음에 리튬 가격의 급락 이런 원인이 있지만 새롭게 주도하는 주도주로는 계속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아르헨티나 염호에 대한 포스코 그룹이 생산량을 가져와서 리튬을 이제 국내에 보급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아직 수출 단가가 올라가지 않은 약점은 있지만 이런 원인 때문에 2차 전지가 오늘 전체적으로 강하게 나가지 않았나 이렇게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어떤 식으로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해서 잘 대응하시면 좋은 투자 전략이 가지 않을까. 여러분 이렇게 보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차 전지의 상승과 반도체의 조정. 그렇지만 반도체의 호황은 아직 멀었다. 이렇게 저는 마지막으로 설명해 드리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뭐지? 내용이 좋았다 그러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의 사랑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투자로 멋진 수익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